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지만 미신은 여전히 인류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서양만 봐도 사다리 밑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든지 집안에서 우산을 펴면 안 된다라는 미신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4층 버튼이 없거나 대신 F층 버튼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는 4번 탑승구, 13번 탑승구, 44번 탑승구가 없습니다. 이는 동양에서는 4,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에 불길한 기운이 있다고 여겨 기피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는 곳엔 다양한 미신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만 불문일로 통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미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라는 미신은 전국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는 의외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설화에서 그 유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날 한 관상가가 가난한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관상가가 그 집주인의 관상을 보니 부자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상가는 그가 왜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이에 관상가는 집주인을 유심히 지켜보다 그가 다리를 떨며 자고 있는 걸 발견했고 이에 관상가는 이것이 가난의 이유라 여겨 집주인이 다리를 떨지 못하게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다리 하나를 잃긴 했지만 놀랍게도 일이 술술 풀려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실제 밤에 손톱을 깎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은 밤에 깎은 손톱을 쥐가 먹어 그 쥐가 분신술로 등장한다는 전래동화로 전해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미신은 왜 통용됐을까요?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손톱깎이가 없었고 가정의 전기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밤에 손톱을 깎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톱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었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날 밝을 때 손톱을 깎는 게 과거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미신에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 영업은 재수가 없다라는 미신은 요새는 덜하지만 과거 국내에선 광범위하게 통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상점에서는 첫 손님이 여자일 경우를 꺼려했으며 택시의 경우엔 첫 손님이 여자라면 태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신은 과거 유교사상에 기반해 여성을 부정하는 데서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 한국에서 첫 손님과 관련한 미신은 많았습니다. 첫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거나 물건 중 가장 싼 것을 구입할 경우 그날 영업은 재수가 없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라는 미신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강하게 통했습니다. 과거 고구려 때만 해도 까마귀는 삼족으로 전설에 새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까마귀는 곡식 외에도 동물의 사체를 먹는 잡식의 이미지와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는 사자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까마귀가 사람의 수명이 적힌 적폐지를 인간 세계에 전해야 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이것을 잃어버려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죽는 순서를 무질서하게 바꿔놨다는 전설로 인해 불길하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이며 까마귀가 울면 초상이 나거나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미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 까마귀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라며 깜빡한 것에 대한 악담에도 쓰이는 등 국내에선 대표적인 흉조로 꼽혀 부정적인 단어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온다거나 뱀이 나온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과거 애기 동자신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르는 데서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뱀은 과거 땅꾼들이 뱀을 부리기 위해 휘파람을 불었던 데에서 유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선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밤에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미신을 이용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밤의 악기를 연주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녀들을 훈육하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날에 미역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미역이 갖고 있는 미끄러운 특성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미역국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것이 비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땐 그 찜찜함 때문에 아직도 현실에선 중요한 날에 미역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 먹다가 생각 없이 밥에 숟가락을 꽂았을 때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숟가락이 수직으로 꽂힐 경우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지낼 때 조상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에 숟가락을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 바로 세워놓는 것에서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숟가락 외에도 젓가락을 꽂는 것도 재수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금지했습니다.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신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통보서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데서 그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형수들의 명찰이 빨간색이라는 사실, 빨간색이 피를 연상한다는 사실, 과거 진시황이 길하다고 여긴 빨간색을 독점해 황제 외에 빨간색 사용을 금했다는 사실에서 그 유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지방을 없애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미신은 여전히 찝찝함을 불러옵니다. 사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후 발인 날 장지로 가기 위해 집안에 모셔져 있던 고인의 관을 밖으로 옮겨야 했는데 이때 문지방에 놓여있던 일명 삼신바가지를 관으로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는 이승을 향한 미련을 버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문지방은 한국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돼 함부로 밟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문을 닫고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면 죽는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 과학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선풍기를 틀면 밀폐된 공간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얼굴에 직접 선풍기 바람을 맞을 경우 호흡기 압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미 과학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판명됐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얘기를 퍼뜨렸다고 추정되는데 참고로 선풍기 미신은 해외에선 팬데스라고 불리며 한국의 대표적 미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